세 번째 에피소드는 탄젠트 레이쇼의 응용입니다. Applications of the Tangent Ratio입니다. 우리 먼저 용어를 또 정리를 해야겠죠? 수학 공부하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용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horizontal line, 수평선이고, 그리고 이게 vertical line, 수직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린 다음에 여기 사람이 서 있고, 사람이 여기 전봇대 꼭지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line of s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각선, 빗변이죠. 빗변을 line of sight라고 하고, 이때 이제 올려다보는 정도 이게 angle of elev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살표가 보면은 이렇게 위로 향해 있죠. 비슷한 경우로 아래의 그림을 보면은 이번에 이 사람이 절벽 꼭대기에서 바다 위인지 강인지 배를 보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고 있죠. 이제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선에서 대상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line of s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horizontal line은 수평적인 방향이죠. 이 사람이 바라보는 수평선입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수평선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horizontal line과 line of sight 사이가 이렇게 밑을 향해서 이렇게 각도가 정해지죠. 이걸 이제 angle of de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든 이 각도와 그리고 이 각도 두 개는 서로 직각이 되겠죠. 둘 다 직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공부했었죠. alternate angle,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그렇죠? 이것은 alternate interior angle 해서 같은 값이 됩니다.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죠. 따라서 angle of depression은 angle of elevation하고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왜냐니까 라인 HO하고 라인 BA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 볼게요. 태양이 있고, 여기 사람이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네요, 이번에는. 그냥 그림자만 있네요. 보니까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의 그림자가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전봇대의 높이가 6.5m이고, 그림자가 8.3m이다. 그러면은 이 그림자 끝과 전봇대 끝 두 개를 연결하는 AB 라인과 수평선인 AC 라인, 지금 라인 세그먼트고 이거는 레이죠. 라인이 아니라 AB, 레일 AB와 라인 세그먼트 AC 간의 이 각도, 앵글 오브 엘리베이션이 얼마이냐? 그죠? 탄젠트 값이죠. 8.3분의 6.5. 탄젠트 A. 그죠? 탄젠트 A는 8.3분의 6.5.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탄젠트 값이 38도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탄젠트 예를 들어서 1m이고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10m이고 분자는 1m인 경우, 10m이고 분자가 2m인 경우, 3m인 경우 쭉쭉쭉쭉쭉 하다 보면 어쨌거나 탄젠트 0도부터 해서 탄젠트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각도가 다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 값은 변함이 없는 각도잖아요. 탄젠트 그 값은 삼각형의 크기와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값, 0도부터 90도까지 정해지는 값을 우리는 탄젠트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AB 거리가 39m이고 엘리베이션 앵글이 42도이다. 그러면 높이가 얼마인가 하는 거죠. 그럼 탄젠트 테이블에서 탄젠트 42도가 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것이 39분의 x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탄젠트 테이블에서 값을 참조해서 이렇게 x는 이러한 값이다. 이 높이가 35.1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earest meter라고 했으니까 반올림 하란 말이겠죠. 반올림 하면 35m입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등대네요. 등대의 꼭 높이가 165피트이고 등대 꼭대기에서 이 사람이 배를 바라봤어요. 그때 바라본 under of depression이 35, angle of depression이 35도이다. 그러면 x, 이 배와 등대 간의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얼마가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도는 이 각도와 같잖아요. 그죠? alternate interior angle이죠. 그래서 angle tangent B equal x분의 165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기준은 L로 해서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이게 55가 되겠죠. 55도. 30, 이게 35도니까. 그죠? 그래서 탄젠트 55 equal 165분의 x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